선수를 10명까지 등록할 수 있거든요. 자, 출전 선수 명단 광주 하남중앙초의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김가희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한별던 팀입니다. 자, 경북 상대초의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유효준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최영경 이어 자, 지혜. 아, 네, 반대편 잘 열어줬는데요. 하지만 터치가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오, 슈팅! 자, 그리고 박성용 골키퍼의 선방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예선전에서도 네. 경북 상대 초단 자, 들어가는 선수를 바라봤는데 한번 봐도 되고 강하게 붙어줍니다. 아하! 자, 지금 지혜 선수가 뒤쪽에서 강하게 몸싸움을 가져가고 결국에 슈팅을 해서 골을 만들어냈는데 그 전에 몸싸움 경합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전진 패스볼 뺏겼는데요. 뒤쪽으로 흐르면서 자, 우선 전바로 길게 찼습니다. 자, 경합 과정! 네, 골 빠졌어요! 슈팅! 아하! 자, 골문이 비어있었는데 네. 이 지혜 선수의 슈팅이 골포스트를 때리고 아웃이 됐습니다. 아, 지금 박성영 선수의 처리가 조금 미숙했거든요. 네. 네, 그 틈을 지혜 선수가 굉장히 잘 포착을 했었는데 자, 이 장면이었죠. 네. 아, 자, 지혜 선수의 왼발 슈팅이 네, 아쉽게 골대를 때리고 말았습니다. 자, 광주 하남중앙초의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형세의 경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하은의 크로스! 자, 세컨볼 슈팅!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아, 지금? 네! 이하은의 크로스가 있었고요. 자, 이 장면이었죠. 지혜 선수가 세컨볼을 넘어지면서 핸드볼 파울이 손에 맞으면서 하남중앙초 페널티킥! 우리 경기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는 1-0. 자, 광주 하남중앙초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스코어 1-0 한 점 차 리드합니다. 네. 이하은 선수가 사실 결승전에서 네. PK를 찬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법도 한데 네. 네, 침착하게 구석으로 아주 잘 처리했습니다. 자, 주장답게 굉장히 침착하게 오른쪽 골문 구석을 바라봤고요. 자, 좋은 출발을 하고 있는 광주 하남중앙초. 자,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이죠. 네, 수비입니다. 자, 헤딩으로 넘겨줬고요. 자, 경합 과정 마지막 슈팅. 자, 굴절되고 아웃되면서 코너킥 기회를 다시 한번 맞습니다. 네, 지금 전반전에 거의 마지막 공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코너킥이 아, 네. 네, 진행이 안 되고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광주 하남중앙초와 경북 상대초의 결승전 전반전이 종료가 됐는데요. 응원을 해주고 갔습니다. 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경북 상대초, 화면 오른쪽에 광주 하남중앙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 밖으로 네. 길게 걷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연결됐습니다. 자, 지연 오른쪽 측면에서 자, 우선 뒤쪽으로 백패스 한 번에 크로스 네, 올라갔습니다. 크로스! 헤딩! 세컨볼! 들어갑니다. 윤달아입니다. 자, 팀의 추가 득점에 성공하는 윤달아 선수 스코어는 2-0 두 점차 앞서 나갑니다. 네, 지금 현재 뭐 가장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는 선수들이 네. 또다시 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실까요? 네, 이 크로스가 굉장히 크로스 좋았고 지금 네, 헤딩 자, 지혜 선수의 헤딩 슛이 먼저 있었고 네, 헤딩 연결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자, 박성명 골키퍼가 한 번에 아쉽게 처리하지 못했어요. 네. 자, 그리고 리바운드 된 볼을 윤다나 선수가 밀어넣으면서 스코어는 2-0 헤딩. 자, 이하은 선수가 버티고 있었고요. 자, 네, 지혜 선수 굉장히 빠르죠. 지혜 선수. 자, 왼발 크로스 높이 올라왔습니다. 헤딩! 골! 아, 자, 결국에 쐐기 골을 기록하는 광주 하남중앙초입니다. 네, 사실 성인 팀에서도 나오기 네. 힘든데 너무 좋은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자, 정말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공격이 나왔습니다. 네, 와, 사실 크로스 올라갈 때도 약간 소름이 돋았었는데 네, 네, 헤딩 마무리는 뭐 정말 자, 지혜 선수가 올린 크로스를 지연 선수가 헤딩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또 사실 형제끼리 운동을 하는 묘미가 원터치 패스, 볼을 다시 가져오는 상대초입니다. 김아랑 압박 좋습니다. 광주 하남중앙초 슈팅! 크로스바 위로 벗어났습니다. 지연 선수의 슈팅. 자, 오늘 이 지연, 지혜 선수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윤다나
살짝 접어놓고요. 안쪽 연결 김수민이 끊어냈는데 다시 윤다나의 터치가 있었습니다. 자, 주심이 결국 종료 휘슬을 불면서 제27회 여왕계 전국 여자축구대회 초등부 우포그룹 결승전이었죠. 광주 네. 한남중앙초와 경북 상대초의 결승 경기가